저번 녹화 안된거라서모르겠다이거갈매기식당이라는곳에서그냥인터넷에샀는데너무맛있어사케님이5팩을또먹으라고보내주셨어사케님고마워맛있게먹을게요그래서제가가지고있던거일부랑사케님거랑이렇게합쳐가지고이게한양은많긴한데그래도이게약간12인분정도된다고하는데양이너무적어이렇게대패이렇게새우에대패가이렇게쌓여있는거예요요거구워서먹을거고그리고요거치즈퐁듀랑해서먹을건데일단여러분불올리고있는동안찐빵이강퇴시킬게요안되겠다찐빵아일로와찐빵일로와일로와일로와일로와이새끼야음식기어으이사하고가안녕하세요에안녕하세요찐빵입니다저기봐안녕하세요이제저는제방으로돌아가도록하겠습니다찐빵어향기좋구나자찐빵이좀일단내보내고올게요이놈새끼안되겠어어이밥아저씨자안녕히계세요하세요안녕히계세요안녕안녕밥아저씨자자자구워볼까두분님안녕선비님안녕자우리찐빵이를보냈으니이제자유롭게먹어봅시다자아아아구워봅시다잠깐일단버섯올리고추리표시그게뭐야자아이고잠깐만잠깐만이거응이렇게해서켜야되는데어떡하지아어이거를살짝자옅은불에옅은불에해야겠죠옅은불에이고기잘보이나너무멀어서자이렇게해서버섯올리고아난정신없다쟤때문에아쟤만내방쟤만여기들어오면난리나요난리나그런걸왜해놔쟤또저기서난리핀다버섯을좀올려주고요그리고대패새우를올리겠습니다생김새는이렇게새우랑대패랑이렇게있어요어풀렸어야야야잘안보이죠근데여러분잠깐만아답답하네이렇게하면은새우가잘안보이고에이모르겠다자올려서붙이다이거치즈퐁듀그냥아저많이먹을수있다옥수수에치즈랑그뭐지버터랑또체다치즈이렇게넣었어요꽉꽉채워서흐흐흐이거언젠가녹겠지그리고소스는이거늦게할수도있으니까쓰리라퍼칠리소스이씌워주고언젠가녹아녹아아이거언젠가먹겠지섞어볼까요타지않게저어줘어너무네금방금방먹겠네요금방먹겠슈
뚜껑 덮어놓으면요. 여러분, 닮으시면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뭔가 힘들어.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돌아다녔더니. 일보고. 자, 이거 좀 빼야겠다. 괜찮아. 네, 팔아요. 위메프에서 샀어요. 근데 사케님이 1분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1분은 우리 사케님의 선물. 오, 뒤집어. 이거 새우는 다 익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삶아 있는 거래서 대패삼겹살만 익으면 돼가지고 금방금방 익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더라고. 아재가 이거 5팩 보내줬어요. 5팩이면 50개. 5팩 비싸. 5팩에 5만 얼마 이럴걸요? 그치? 오호호. 진짜 맛있어, 이거. 치즈 너무 세다. 아, 꺼졌어, 그런데. 에이. 야. 아예, 아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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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방이 바뀌었어요! 맛있을 수밖에 없다. 판들님? 판들님이 오셨다. 오,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우리 아저씨. 아, 근데 이거 좀 찬다. 근데 맛있겠다. 후! 가까이서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익기 전에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요, 이런 게 팔아요. 대박이야. 오! 찌들어주는 무슨 말이 필요해. 생방입니다. 유후! 유후! 이거 진짜 맛있어. 감동이야. 후후! 한진영님, 어서 오세요. 뭘 너무 해요. 못 볼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채팅하면 섭섭합니다. 이거 먹어볼까? 이것도 이거 찍어 먹어볼까? 치즈에 성장. 아, 치즈가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 부드러우려면 생크림을 섞어야 되나? 홍균은 처음 만들어봤어. 우와. 아.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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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어떡해. 원래 말도 그래요. 귀여워 보이셨나봐요. 아, 쓰레기 하지 마십시오. 우와. 아, 꿈의 값인데 담아야 하느니라. 생각하시죠. 그런 거고. 뭐 귀여워 보이려고 하는 거면 뭐 귀여운 척 하면 안 됩니까? 귀여워 보이려고 귀여운 척 하는 거겠지? 원래 말투지가. 자, 일단 읽었고요. 안 읽어볼나?
대패는, 아, 여기도 이렇게, 위에도 익혀야 되나? 이렇게? 새우 등도? 등도 익혀야 되나? 구워진 거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잘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새우에. 근데 이 새우가 되게 오동통해요. 오동통한 새우야. 그 구워도 작아지지 않고 오동통해. 이 오동통한 새우에 치즈를 꽁당 찍어서 치즈가 약간 뭉쳐지네끼리. 와! 와우! 와우! 그만 와! 그만 와우! 그만 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만! 안 돼! 아, 진짜! 아, 진짜! 아, 몰라. 이렇게, 아, 진짜. 아, 안 질겨. 아, 마늘 넣을걸. 5개 감사합니다. 간마늘이요? 아, 빨리 가져올게요. 말잘 듣는 BJ. 오예. 그거 같아. 그 뭐야? 꿀 찍어 먹는 빵. 아, 또 꺼졌어. 아, 진짜. 아, 열받네. 이게 너무 좁아요. 약하게 아, 허. 다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얼굴 빨개졌습니다. 짠, 이거는, 이렇게 이번에는 이거 찍어봐. 고르곤졸라. 계속 구워주면서 먹어야지. 뭔가 금방 먹을 것 같지 않아요? 계속 구워주면서. 야, 어디냐? 버섯 익었어. 색깔이 여기에 불빛 있어가지고. 시라이프님 어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국물이 생겼네요. 물이 아주 애매해. 아, 치즈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거 매장에서 어떻게 먹나, 뭐 찍어 먹나 봤더니 치즈 찍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치즈를 해봤지. 이제 딱 찍어서.
와. 새우가 통통하다니까. 구우면 작아지는 새우가 아닌가 봐요. 전봇대에 오신 여자분이 보내준, 네, 선물해준 저예요. 여자분이. 그분 사진을, 뒤에다, 을 진열해놔. 얼큰한 거 없네요. 안 느끼해요. 요거를, 치즈 찍어서 보여달라고? 치즈에 딱 찍어서 말아서 짠! 아니, 다안 보여. 짠! 아! 아! 이게 왜 니들거려? 이게 니글거리면 뭐 피자 먹을 때 힘들고 탕이랑 먹으니까. 아, 갈릭치킨 소스도 있는데 냉장고에. 갈릭치킨 찍어도 꿀맛일 것 같은데. 양 진짜 적죠? 금방 먹겠어. 아, 이거 인터넷에 팔아요. 이맥불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인지 여기는 없나? 근데 그 매장에서는 9,000원인가? 그럴걸요? 어떻게 봤냐? 에어컨, 아니, 리모컨으로. 여기는 먹방하는 방이라 괜찮아요. 뭐좀 기름이 있어도. 꺼져버렸어. 괜찮아요. 가온이 맘미롱 게 생글벅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서. 어서. 여러분, 쯔란 좀 가져올까요? 미안해요. 계속 쯔란 좀 가져올게요. 쯔란 찍어 먹어도 맛있거든요. 양꼬치 찍어 먹는 거긴 한데, 뭐, 꼭 양꼬치만 찍어 먹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이거 약간 매콤해가지고, 이런 거랑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불 꺼도 될것 같아요.
아, 여기 되게 맛있게 보이는데 화면에는 진짜 맛없어 보인다. 되게 맛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노릇노릇? 아, 빨리 그걸 해야겠어. 분명. 분명 빨리 고쳐야겠어요. 내가 이러다 미치겠어. 1년에 딱 찍어서. 시오이님이 다섯 개 생가입 감사합니다. 일라. 여러분 오늘 너가 며칠이에요? 잘 어울려요. 어제도 그렇게 먹어봤어. 아, 우리 강지 오빠 어서 와요. 짠. 이렇게 같이 먹자. 이리 오세요. 무슨 주소장이야. 해장으로 이게 최고일 거라고? 아, 얼굴 빨개졌어. 아, 방금 요한 드신 듯, 그런 듯? 오늘 술 먹방 안 해요. 여자 소개요? 여자가 있어야지. 후랭이한테 부탁하십시오. 여자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여자도 명분이 또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어! 명분만 있다면 못해줄 게 뭐가 있으니까. 맛있어.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여러분, 요즘 오늘 더워요? 명분 열흘 들어갔잖아. 그건 옛날이고, 그게 그때 뭐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열흘 들어온 거였어요? 됐어. 한예빈장님이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아, 나도 감기 기운 때문에 힘들어요. 양이 적어, 이게. 10개의 2인분이야. 되게, 1인분에, 아니다. 아, 10개의 2인분이라고 했던 것 같아. 여러분, 좀만 이거 시켜서 먹을게요. 너무 빅토리아님 안녕하세요. 페북을 잘 봤어요. 근데 제가 원래 페북에 제 거 타임라인에 글 올리는 거 다 지우거든요. 근데 차마 지울 수가 없더라고. 지금 지웠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봤습니다. 혹시 지워져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의 공간인지라. 콘치즈 아니야. 재밌는 방 찾아가세요. 근데 약간 탔어 지금 밑에. 제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시롱님 왜 봐요? 나가? 아까부터 좀 거슬리네? 뭔가 한마디 하실 분 같으신데? 시원하게 하십시오. 짠! 썸짱님 두 개 팬클럽을 맞습니다. 근데 새우가 그 허접한 새우가 아니야. 그닥 햄 같진 않은데요? 햄 맞아? 그럼 채팅을 좀 곱게 하던가. 제가 그런 거 다, 어? 제가 호구입니까? 아, 맥주랑 먹고 싶다. 어서오세요, 명막풀그리님. 아, 뭐 그런 걸 계산하고 있어. 아, 저 BJ가 욕은 다 먹어도 되는 줄 알아. 본인도 욕먹는 거 싫으면서. 오, 게이도. 오. 네? 갑자기 태세 전환? 네, 죄송합니다, 저도. 고르고도 졸라 맞나? 진짜. 서비스업이라고요? 개인 방송입니다. 서비스는 뭔가 내가 주고 뭔가 주어줘야 서비스업 아닙니까? 아니, 서비스업은 욕 먹어도 되냐? 욕하는 사람들 이상한 거지. 서비스업이라고 다 욕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 님들아, 나 내일, 나 쿠키 만드는 거, 쿠키 클레이 하는 거 샀는데, 내일 밤 방송에 그거 할 건데, 그거 해서 이벤트 해서 팬 얼굴 만들어서 그거 할 거예요. 보내줄 거예요. 어때요? 허브솔트 뿌려서 먹어도 맛있겠다. 서비스는 무시하면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좀 내가 볼 때는 거의 되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서 참는 것도 많이 참고, 그 CS급 받고 이런 것도 너무 힘든데. 고객을 만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찐빵이 저쪽방에 있어요. 먹을 때 찐빵이 찾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짜증나, 찐빵이. 진짜. 아, 근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우리 찐빵이요, 한 7개월 정도였어요. 알아요? 난 아직 애기인 줄 알았거든? 아직 물론 애기지만, 내가 잘못 알고, 어쩐지 너무 크더라. 어렵군요. 우리 애기가
벌써 6개월 정도. 마지막에 여기 막 바닥에 탄 거 딱 긁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치즈예요. 콘도 들어있고. 새우 꼬리는 뭔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아, 너무 금방 먹는다. 짜증난다. 공부하기가 쉽나요? 아니요. 저 지금, 저 지금 1,400원 벌었어요. 아니다. 9,000원 벌었어요. 아니다. 900원 벌었어요. 하하. 사장님 안녕. 근데 양이 별로 없어.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이 말하자마자 가볼게요? 이럴 줄 알았어. 맨날 쏘는 거 보면 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바빠요? 어디 가요? 아, 클럽 가실라고. 아, 내가 노래도 다시 준비했는데. 오늘 주말이라 클럽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셨다고요? 신나지 않아요? 아, 아이고, 이다, 이다. 아, 내가 그래서 아까 스토 가는데 딱 사이다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냥 샀지. 원래 이렇게 안 떠있지 않아요? 신나죠, 이 노래. 내가 신나는 노래 좀 받아놨어, 지금. 지금 약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버섯은 조금 더 해야 돼요. 아, 근데 야, 이 돈 주고는 또 못 사먹을 것 같아. 양이 너무 적어. 안녕하세요, 돈맛 누룽지님. 여기 치즈 타스퍼 샀거든요. 이따가 들고 먹어야지. 근데 이거 배는 부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새우가 진짜 통통한 것 같아요. 가격이요? 10개에 8,900원. 진짜 비싼 것 같아. 나 홍보하는 것 같잖아. 200만원은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고요? 10개는 돼도 안 싸. 에피사이저예요. 완전. 아, 어떡해요. 음식이 다 맛있게 보일까. 칠리소스 있어요. 여기. 양종이 송이버섯.
징징다 징징다 할아버지 할머니 네 징징다 징징다 새우가 되게 통통해. 어쩌냐면 제가 대패 삼겹살을 벗겨서 보여줄게요. 합쳐봐 합쳐봐. 대패를 벗기면 통통하지? 살 많이 쪄. 대야 조금 여기 대가리 잘라놓은 거 그냥 대야만 해. 냄새 돼요. 근데 괜찮아. 고기는 대패 삼겹살 얇은 거예요. 그냥 딱 대패 정도. 아이고 다 탔어. 아까워. 불 끄라고요? 불 끄기엔 좀 뭐야? 콧만 남았잖아? 꺼도 돼. 이렇게 됐어요. 세워서 위에도 구워야지. 안 되네. 자, 좀 끄고. 근데 이거는 삼겹살처럼 많이 먹지는 못하겠다. 약간, 뭐야, 이게 맞아? 나 막, 느끼하지는 않은데, 약간, 뭔가, 뭐라 해야 돼? 뭔가 그냥, 좀, 뭐라 해야 돼? 물어볼까? 물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아, 맛있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엄청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이야. 근데, 뭔가, 기름기가 좀 적어서 그런가? 기름기가 좀 있어. 푸르륵 푸르륵 넘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 고기 먹을 때 그 막 기름진 느낌 있잖아요. 난 그게 좋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그렇게 매장에서 먹을 때 다른 고기 먹고 이거는 네? 아 무슨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내내기 좀 아 기름이 다 흘렀네. 이건 약간 맥주랑 좀 적당한 양을 아, 맛있다. 내일 내가 쿠키로 님들 만들어줄게.
그래서 팬 한 명한테 보내줄게요. 그거 쿠키 클레이인데 샤르처럼 애기들이 하는 건데 내가 샀어. 그거 해가지고 오븐에 25분 구워서 하는 건데 그걸로 님들 얼굴 만들 거야. 여기 내 팬들이 다 갈까요? 그렇지 뭐 그런 거지 뭐. 실피님 안녕하세요. 그게 뭐예요? 고양이 말하는 것도 너무 예뻐. 아, 아니에요. 아빠 귀여운 척 한다고 혼났어. 도배했어요. 도배하면 안 돼요. 아, 님들, 나 이번 겨울에 또 일본 가고 싶어. 그럼 일본 여행 방송하고 싶어요. 어때요? 해산물 먹방. 치아 문제 없어요. 뭐 썩어서 신경치료한 건 있지만 그래서 일본에서 초밥 그리고 디저트 나도 갈매기 학교 운영 중인데 거짓말 지지랑님 잘 가요 또 와요 남캠 좋아하나 보네. 아 이거는 완전 그냥 콘치즈 됐는데. 와사비 테라랑 초밥집 들어봤어. 나 거기 가려다가 딴 데 간 것 같은데. 내가 간 데가 거긴가? 이름이 뭐예요? 시장 스시 아니야? 처음이 아니라 그때는 세 번째 간 거였는데, 그때는 되게 쉬기만 했어. 아무것도 못하고. 지쳐가지고. 지은아, 안녕. 오랜만이야. 몰라요? 응? 이번에는 방송을 계속 하면서 하고 싶어. 이제 또 구워야지. 여러분, 오늘 주말이죠? 주말이라 시청자분들도 없구나. 아, 난 원래 없지, 참. 어머니는 좀 괜찮으시지? 어머니요? 아, 응. 그거는 옛날에 했어요. 그거는 그냥 베비 다 선물 주는 그거야. 그거 한번 해놓으면은
되는 거예요. 데뷔됐을 때 했어요. 그거 그냥 선물 주는 거야? 생일 케이크인가? 그런 거. 금방 5천원 달고 다닐 것 같아. 아, 루팡이 그냥 말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힘내, 뭐야. 아, 진짜 힘나요. 감사합니다. 그때 케이크가 오면 그 생일 방송 해야겠다. 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두 달? 두 달 남았네, 딱. 공중파 약발 떨어진 거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 좀 마십시오. 이거 너무 고. 고마워요. 대패새우머리라고 했는데. 대패가 새우를 말았다. 아! 강아지! 여자애 한 명 더 받을 거야. 아, 루팡이 고마워요. 보야무래님 그렇게 하면 강제당한다? 알아? 지윤아, 그나저나 시집 가서 잘 살고 있니? 나도. 대패마리새우. 대패새우마리가 나은데? 어, 맛있어. 아, 한잔합시다. 짠! 아. 아, 좋다. 좋아, 좋아. 아, 여러분, 그거 멕시코 타코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 멕시코 타코.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거 이때 진짜 먹어봤는데, 진짜 막, 정말 외국에 온 느낌. 그 안에 야채랑 그런 거 들어있는 거. 굉장히 개운지다고? 대전 안 살아요. 아, 결혼식 때 너무 아파서 결혼식이 아쉽어. 아, 진짜? 아니, 그 신혼여행 갔다 온 거 막 봤거든. 근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우리 초아님 한 개로 땡드막까지 감사합니다. 뭐가 안쓰러워. 왜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지금 별 풍선 안 터진다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거든요? 터질 거거든요? 고마워 터졌다고? 컨디션 진짜 결혼하기 전에는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겠다. 되겠다. 너무 예쁘던데. 별로 안쓰럽게 보시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까칠해요? 네? 제가 뭐 했어요? 아.
오늘 먹는 거 한 7만 원 되지 않을까? 김희성! 김희성! 나 이것까지 굽고 이거는 넣어놔야겠다. 이것만 먹을래요. 에? 슬퍼하지 마. 내가 혼자 느낄게요. 아, 결혼했는 리허설 그런 거 맞아? 그런 거 안 한다던데? 그냥 이제 어디로 이렇게 바라보면 알려준다고 하던데? 거의 다 먹어놓고 다섯 조각 남은. 쟤는 하나도 안 부른데 굽기가 너무 귀찮아. 술 먹자고? 왜? 막걸리 두 개 있는데 먹을까요? 이거 구워서 술 먹방 할까? 그래, 먹고 취해서 자자. 기분도 꾸리꾸리한데,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월남산 물때기 세지고 노출이 돼. 아, 뭐. 이렇게. 이제 잡나를 봐? 노노, 내일은. 그거 가져올게요, 그럼.